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 원재료들이 좋다는 건 이게 제주에서 나오는 밭작물들이 제주가 준 축복인 것 같아요. 빵 가지고 한 빵빵한 제주 밭장기가 좀 저희는 나름대로의 그 노림수 아니면 나름대로의 이렇게 좀 새로운 제안을 했던 거였거든요. 밭작물을 베이커리와 연결시켜서 하는 거였거든요. 사계절 푸르른 곳 제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 1년 내내 푸른 채소가 나오고 겨울을 나는 채소들도 적지 않죠. 실하게 잘 자란 채소들은 제주를 비롯해 전 국민의 식탁에 올라 맛과 영양을 전해주는데요. 제주가 키운 이 채소들이 새롭게 변신합니다. 선을리에 있는 이곳 겹시마을에서 맛있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이용해 선우를 대표하는 특별한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선을 이제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선을 식탁이라는 도시락 메뉴와 선을 마을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해보는 자리예요. 저희가 올해 제주 밭향기 캠페인을 2회째 진행하는데요. 작년에 제주 밭작물의 가치를 생산자나 경험해보는 관광객들한테 다양한 게 가치를 인정받는 경험을 했다면 올해는 가치를 인정받은 제주 밭작물을 가지고 상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서늘의 마을 분들이 밭작물을 가지고 도시락을 만드는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이제 밭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 마을 안에 벽시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재배한 밭작물을 그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함께 힐링하는 상품으로 가능성이 충분해 보여서 그 가능성을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자원하셔서 저희가 함께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만드는 도시락이라 어떤 메뉴들로 구성됐는지 궁금한데요. 밥에 그 밥을 할 때 지을 때 여러 가지 야채 뭐 톳, 뭐 유부, 당근, 우엉 이런 걸 넣고요. 그 기본적으로 간장하고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서 그래서 그 다시마물로 밥을 지은 거예요. 온갖 채소들이 가득 들어있어 밥만 먹어도 든든한 한 끼가 될 것 같네요. 보기도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하죠. 무에 비트물을 들여 선을 동백동산에 동백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와, 밥상에 꽃이 폈네요. 하와이안 무스비라고 스팸으로 해서 많이 먹거든요. 스팸에다가 뭐 김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비건이어서 개발한 건데요. 두부, 그 제주도에 단단한 순비두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부를 졸이고 그다음에 밥, 그다음에 안에 계란 대신에 적채, 깻잎, 상큼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비건 순비 무스비입니다. 저희가 일반 도시락하고 좀 비교할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사진으로 비교해봤을 때 저희 도시락이 그에 못지않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엄청 저희가 깨끗하고 정갈하고 정성껏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레시피대로 해보면 어쨌든 조금 달기도 하고 너무 좀 짠맛도 나고 해서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덜 자극적이면서 맛있을까 그래서 저희들끼리 연구를 했죠. 그렇게 완성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을 마을표 도시락. 하나하나 아이디어와 정성이 들어가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특별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선을 마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도시락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을 통해서 좀 그 많이 컨설팅도 받으시고 해서 실제로 사업화 시킬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까지 성장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력으로 자립해서 도시락 사업을 좀 더 크게 벌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도시락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락과 마을 투어를 엮어서 프로그램화시키는 컨셉이어서 이 선을 마을의 하나의 어떤 상징 이런 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을 하면 그림 그리는 할망들이 있거든요. 되게 중요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랑 도시락이랑 결합해서 마을 투어를 구성해서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관심을 끄는 추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로컬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주 안에서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제주는 하나의 커다란 채소밭입니다. 제주 전역에서 사계절 다양한 채소들이 생산되죠.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맛을 넘어서 다양한 콘텐츠로 변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제주의 밭 한 끼는 제주가 키워내는 채소, 그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밭작물이 중요한 식사나 먹거리로서 역할도 하지만 그게 그 지역의 어떤 자원을 같이 살리는 역할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서는 경관이랑 연계돼서 그게 훨씬 더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 진짜 먹거리 자체만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힐링하는 것과도 연결시킬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연계를 통해서 사실은 그 자원의 그 어떤 가치나 이런 거를 또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밭작물이 저희는 그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연구하고 만들어온 선을 도시락을 함께 맛보며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합격이죠. 하나하나의 맛이나 식감의 균형은 잘 잡혔는지 전체적인 맛의 조화는 잘 이루어지는지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 하나하나는 괜찮은데 합치면 짠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도사리 랩들에서 저희가 비건 마요네즈 샀다가 저희가 만들었다가 결국 다시 라페 양념으로 돌았다 이렇게 막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네. 아니 뭐 지금으로도 너무 충분한데요. 제가 사실은 음식은 온도가 되게 중요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보완을 해주면 더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그 정도 조언 드리는 것 같아요. 저녁 시간 귀덕향사의 불빛이 밝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제주의 밭작물을 이용한 연구가 한창인데요. 이건 술인 것 같은데요. 네, 귀덕마을은 이번 밭 한 끼 캠페인의 방향을 술과 그것에 곁들일 수 있는 안주로 정했습니다. 이번 술이 이양주고요. 이양주를 두 가지 버전으로 담궜어요. 하나는 이제 쌀하고 찹쌀로만, 쌀, 찹쌀, 누룩, 물 이렇게 담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지역에, 여기 마을에 단호박이 이제 특작물이라서 단호박이랑 같이 결합한 단호박 막걸리 이것도 쌀, 찹쌀, 누룩, 물, 단호박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술을 빚어낸다는 게 어디 쉬운가요? 고민들이 적지 않아 보이지만 그 과정은 무척 즐거워 보입니다. 달아요. 근데 단맛이 조금 덜 해도 좋을 것 같아. 원래는 30을 넣으라 그랬는데 20배가 들어. 향은 너무 좋다. 딸기향 나니까. 그냥 맛있어. 요즘 전통주 시장이 좀 되게 많이 핫해지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좀 사전에 알아보고 공부해 본 보람은 과일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 마을 안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작물인데 하다 보니까 그 작물이 약간 그 건강함을 갖고 있잖아요. 뭐 상큼함보다는 건강함과 이 사람들의 그 생활이 그대로 묻어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 작물을 가지고 담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떤 식품을 그냥 첨가하는 것 이상의 이런 키우시는 농부분들의 삶과 생활을 같이 섞는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도가 사계절 작물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제주의 사계절을 담는다는 느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한 사계절을 담는 느낌, 그들의 삶을 담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같은 초록이라도 그 농도와 결에 따라 다 달리 보이듯 제주의 채소밭은 그 하나하나 풍성하고 다채롭습니다. 화산토의 맑은 땅에 두어 계절의 바람과 햇살, 비 메일루 군가의 땀과 발자국을 품고 자란 채소는 그냥 채소가 아닌 거지요. 제주의 밭 한 끼는 그 숨어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제주의 신촌 마을에 있는 달진밭입니다. 이곳에서도 특별한 밭 한 끼 탐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신정원 셰프는 이탈리아에 갔다 농사를 지으며 요리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가 직접 제주 밭작물을 이용해 근사한 이탈리안 가정식을 차려냈습니다. 보기만 해도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네요. 제주도에서 나고 있는 제철 작물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작물들을 직접 재배하고 계시는 농부님들 소개해드리고 그 작물들을 이용한 이탈리안 가정식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워크숍에는 사전에 여러 명의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제주 밭작물이나 식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분위기만 쓱 들러봤는데 오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입맛 음식이나 올바른 농부장 그리고 신정원 셰프님 만나게 되면서 이 제주 식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이 밭 한 끼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일부러 비행기를 끊고 왔습니다. 사실 이런 제철 작물이라는 거 저희가 잘 모르고 살잖아요. 마트 가면 딸기가 항상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했는데 이런 클래스를 참여하다 보니까 제철에 무엇이 나고 무엇을 그때 먹으면 좋고 또 농부님들이 만든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이거를 남김없이 다 소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제주의 밭작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봐야겠죠. 이곳 달진밭에는 1년 내내 다양한 품종의 채소들이 자라고 무해한 농사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 농부님들 20명이 모여서 삽으로 땅을 파서 이 두둑과 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형 디자인을 저희 우리 채연 씨랑 제가 디자인을 같이 해서 퍼머컬처 형태의 텃밭을 만든 거예요. 자연의 힘으로 자라는 퍼머컬처 텃밭에서 앞으로 얼마나 또 아름답고 다양한 농사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무심한 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초록 채소들에 눈 맞추고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채소들이 전하는 푸르고 알록달록한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제주 밭작물과 농사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특히 날것 그대로의 채소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송이 버섯하고 옆에 있는 자색 당근 그리고 노란 당근이 있는데요. 칼로 조그맣게 잘라서 맛보기를 하시면 되는데 앞쪽에 있는 참송이는 찢어서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 채소는 조리해 먹느라 그 본래의 맛을 느끼기 쉽지 않죠. 맑게 키워낸 제주 채소들을 그대로 입안에 넣으면 진한 맛과 향, 자연의 풍미가 입안 가득 전해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당근 먹을 때보다 즙도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뿌리잖아요. 근데 그 뿌리 재질이 잘 안 느껴지는 식감인 것 같아요. 평소 알던 채소 맛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채소 마인드맵을 통해서 적어보니 제주의 밭채소 이렇게 달리 보이네요. 아, 정말 좋은 걸 해왔었는데 이 좋은 게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건 정말 생활 속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도 되게 좋은 작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물들을 가지고 제철 식재료로 제로킬로미터 음식, 로컬 식재료 음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채소를 심고 가꾸는 이에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순 없죠. 모든 작물이 이제 잡초를 제거 안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1년 정도, 뭐 더덕이 됐든 도라지가 됐든 산양삼이든 1년, 길게는 2년 정도만 자랄 수 있게 보호를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쟁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데가 수확이 뭐 10개를 한다면 저희는 뭐 적게는 2개 수확할 때도 있고 뭐 평균 한 50%에서 60%.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고,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아, 농사 질만 하다, 농사 짓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식탁에 오기까지 밭작물의 매력을 다 듣고 나니 이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네요. 삼색 당근구이를 비롯해서 쪽파 프리타타, 리조또 등 제주 밭작물로 가득 채운 이탈리안 가정식이 한 접시 가득인데요. 색다르게 느끼는 제주 밭 한 끼의 맛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랑이 콩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애월에 사신 농부님이 만드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이, 죽밭습이 오늘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식재료를 일단 원물 자체로부터 보면서 음식을 먹기까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그 경험의 과정 자체가 되게 이색적이었고, 그리고 왜 당근 같은 것도 저희가 자색 당근 서울에서 사실 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나는 뭐 호랑이콩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그것들을 어떤 농부님들이 어떻게 농사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어떤 다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정성이구나 이렇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이색적이었습니다. 작은 듯 큰 제주는 남과 북, 동쪽과 서쪽이 기후도 토질도 사는 모습도 조금씩 다릅니다. 당근 주산지 하더리에서는 조금 특별한 밭 한 끼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몸과 마음을 비우고 돌보는 힐링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평소에는 어디 가려고 하시면 몇 시까지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가서 뭐 해야 돼?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걷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걸으면서 제주 밭담, 그다음에 밭에 있는 작물들 이런 것도 보면서 느끼는 올라오는 감정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주 밭의 가치를 알리는 방법 중에 마을 여행을 하고 해설을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온전히 제주 밭의 푸르른 모습들을 같이 걸으면서 진짜 힐링을 한번, 치유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제주 밭 담길을 따라 걷는 힐링 투어 프로그램인데요. 제주에는 낮지만 돌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그 안에는 사계절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요. 파란 하늘과 검은 돌담 사이로 보이는 채소의 초록. 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싱싱한 기운이 차오릅니다. 겨울에도 온통 초록인 세상. 제주는 하늘이 준 선물의 땅입니다. 그 땅에 키워낸 제주 밭작물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 그 자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익숙히 알고 있는 채소밭도 보면서 되게 푸르름 싱그러움도 보이고 이 바람 소리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 돌담 자체도 하나하나 되게 예쁜 것 같고 그냥 되게 편안해요, 마음이. 밭담길을 걸으면서 또 느끼는 그 차로 가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주는 그 뭐랄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1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사실 밭담길을 걸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새롭고 이색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밭담길을 걸어왔으니 시장기가 있을 시간. 때마쳐 따뜻한 한기가 차려집니다. 그냥 제주 우영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절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야채예요. 채소고 밥은 비듬나물을 이용한 주먹밥을 준비했고요. 비듬나물이 지금 막 빠지긴 하지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국수를 워낙 면을 좋아하셔서 파스타하고 가진 야채 다 모두 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양배추하고 당근을 많이 넣은 코울슬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여기 제주 보리빵, 전통 보리빵을 같이 해서 드시면 샌드위치처럼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야채 이렇게 저렇게 쓰고 나면 야채가 많이 자투리도 남아요. 사실은 그래서 비투랑 여러 가지 넣고선요 그냥 구웠어요. 올리브오일이랑 소금 후추만 넣고 해서 구웠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인기가 더 많고요. 양념을 최소화한 맑은 채소 밥상인데요. 때우거나 서둘러 채워가는 식사가 아니라 하나하나 음미하며 건강하게 채우는 그런 한 끼입니다. 오일장 가면 제주에서 나는 작물이나 뭐 채소로 반찬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먹긴 하는데 이렇게 오늘은 조금 더 신선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다 건강이나 마음의 치유나 건강 이런 거였는데 마지막 식사까지도 건강한 걸로 채우는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한 끼니의 식사는 때론 깊고 진한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인의 주요한 식사가 된 빵도 예외가 아니죠. 올해 굉장히 특이한 상품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빵 가지고 한 빵빵한 제주 밭담기가 좀 저희는 나름대로의 그 노림수 아니면 나름대로의 이렇게 좀 새로운 제안을 했던 거였거든요. 밭작물을 베이커리와 연결시켜서 하는 거였거든요. 도내 유명한 로컬 베이커리 다섯 곳을 엄선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각 베이커리마다 고민과 연구가 치열했다고 합니다. 박은미 대표는 제주의 토종 콩과 보리에 주목했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토종 콩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제주 말로는 독색이 푸른콩이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푸른콩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콩을 일단 하루 전날 불려서 다음날 삶거든요. 약간 콩국수 할 때처럼 살강살강 씹힐 정도로 콩의 비린맛이 없어지고 그럼 이제 고소한 그 콩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콩을 한번 삶아내고요. 그다음에 콩가루와 흑보리가루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죽을 하면서 세 번 이제 폴딩 작업을 하는데 콩을 삶아서 넣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동안 반죽을 숙성시켜서 다음날 굳게 됩니다. 제주도에 토종 콩이 있는데 푸른 콩이다, 독색이 콩이다 이걸 사실 좀 알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에서 나는 밭작물이 무나 감자나 당근이 전부가 아닌 이렇게 토종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님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리고 싶었어요. 네. 청보리 이제 새싹 분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크림치즈에다가 그 새싹 분말가루를 넣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닐라 커드를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데 그 바닐라 커드와 생크림을 넣어서 그 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제주 청보리로 만드는 치즈 타르트. 푸른 들판에 일렁이는 청보리 물결. 그 색감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저 스스로한테는 매우 만족하고 큰 성공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소비를 촉진시킬 순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한테 그 콩이나 청보리를 알림으로써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실까? 토종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보리 새싹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한테 빵이나 뭐 음료나 음식이나 이게 콩이 뭐 된장이나 단순히 메주로만 먹을 수 있지 않다는 거를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쭉 찢으면 결이 살아나는 이 식빵은 제주의 메밀로 만들었는데요. 메밀과 식빵, 생각지 못한 조합이네요. 분말을 형태로 할 수 있는 곡물 중에서 찾다가 제주가 어쨌든 국내에서 메밀 최대 생산지인 거를 또 알게 됐고 근데 또 그거에 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잘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식사빵에 접목하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메밀을 선택하게 된 것도 있어요. 네. 저희 첫 번째 만들었던 빵은 메밀 네모 식빵이고요. 네, 저희 메밀 반죽 베이스로 해가지고 위에 이제 메밀 특제 토핑을 얹어서 좀 바삭한 식감이 날 수 있도록 한 식빵이에요. 겉바 속촉 네모 메밀 식빵. 빙떡이나 국수로 먹던 메밀의 색다른 변신이네요. 제주에 이제 특산품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밭작물로는 뭐가 있을까? 뭐 작물이라고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특산물 중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파리 닮은 그 모양을 띠는 후가스라는 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접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고사리를 좀 매치를 해봤습니다. 네. 제주의 들녘에 자라는 고사리가 이렇게 멋진 베이킹 재료가 됐네요. 그다음 세 번째 빵엔 또 특별한 재료로는 제주 감자를 얹어가지고 이제 포카치아 형태로 만드는 빵이 있습니다. 메밀을 기본으로 만든 포카치아, 후가스, 식빵까지 개발자의 열정과 고민이 느껴지는데요. 괜찮아요? 나 오늘 진짜 잘 구웠어. 아, 근데 오늘 좀 괜찮네. 집에 싸가세요. 오늘 메밀 향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고사리도 반죽이 되게 잘 돼가지고 안에는 부드럽고 바삭하게 너무 잘 됐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많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좀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좀 빵 모양도 좀 잘 나오고 맛도 저희가 생각한 만큼 이제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도 평소에 써보지 않았던 그런 제주 밭작물을 소재로 해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접목도 해보고 하면서 저희 제품이 이제 이번 끝이 아니라 계속 이제 저희 그 판매대한 구역을 차지하면서 계속 나오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점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제 제주도민 분들만 아니라 제주도 찾아주시는 여행객들에게도 뭔가 제주 밭작물이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다, 빵에도 접목할 수 있다 이런 걸 알아주시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할 것 같아요. 제주 밭작물을 살피고 빵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랜 세월 빵을 만들어온 김봉선 대표는 어떤 메뉴를 준비했을까요? 한 가지는 제주 초당 옥수수하고 제주 메밀을 이용한 제주 초당 메밀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 브로콜리를 이용한 제주 브로콜리 포카치아. 네, 이렇게 두 가지. 우선은 제주에서 가장 많이 나는 밭작물 중에 선택을 한 거고요. 네,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제주 밭작물 중에 이 베이커리 관련해가지고 많이 활용되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요. 보통 호밀빵 같은 경우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호밀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밀빵이 약간 끈적이는 그런 촉촉함이나 안에 약간 무거운 그런 무거운 식감 이런 것처럼 메밀도 똑같아요. 이게 그게 재료가 다르고 이름이 다른 것뿐이지 똑같은 그런 식감이나 이런 맛인 거고 그게 메밀로 호밀 대체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뿐이고요. 예, 이게 제주 옥수수나 메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콜라보가 돼가지고 같이 신선한 재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신선한 샐러드를 이제 모아놓고 그걸 먹는 것처럼 신선한 야채를 먹는 것처럼 정말 맛있어요. 네.
그 산지에서 나오는 그 신선한 재료를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많이 기대가 되고요. 우선은 메밀이나 브로콜리나 이런 거는 뭐 메밀은 뭐 브로콜리는 뭐 샐러드로만 드시고 메밀은 보통 면으로 해서 드시는데 이걸 빵이나 이렇게 디저트로 해가지고 드시는 거는 아마 흔치 않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으실 테고 기대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 테고 그리고 개발을 해서 이제 맛을 보니까 만족도도 높고요. 완성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귀여운 입방은 제주 보리로 만들었는데요. 제주에서 나고 자란 김성자 대표의 따뜻한 감성이 녹아 있습니다. 일단 보리 비스킷이냐 주인공이 보리예요. 네, 기존에 저희가 슈를 만들 때 밀가루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근처에 삼촌이 보리 농사를 되게 많이 짓고 6, 7월 달 되면 보리가루가 제주 말로 개혁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뭐 밀가루를 한번 대용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의 취지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시행착오를 겪기다 보리랑 비스켓, 그러니까 서양 음식과 제주도 음식을 섞은 거죠. 서양과 제주의 맛있는 만남이네요. 저희가 이 서쪽 지역 출신이다 보니 서쪽에 이 백년초란 선인장과가 자생지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돌아보면 그게 밭에 다 널려 있던 건데 그거를 제가 어릴 때 그 즙으로 빼먹던 생각, 그 어릴 때 음료로 먹었던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이거 선인장 열매도 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한 디저트인데 괜찮더라고요. 웬만한 고급 디저트처럼 맛을 표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내가 굳이 보리다, 메밀이다, 선인장이라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모르고 자연스럽게 맞고 약간 밀가루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면 그거예요? 보리였어요? 보리 크림이었어요? 이런 반응이 오고 그게 선인장 잼이었어요? 그런 반응이 와요. 매년 6월에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할 때 제주도는 정말 정미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때 하기 전에 그거 보리 저 좀 1년치 얼마 정도 내 거, 제 거 준비 좀 해주세요 하면 다 해줘요, 삼촌들이. 그런 게 서로 이렇게 교류만 잘 되면 충분히 지역 농산도 살고 일반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 각자 열심히 만들어온 빵을 함께 나누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모양과 색감으로 벌써 행복해지는데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섯 곳 베이커리에서 빵과 디저트 16종이 개발됐습니다. 제주 밭작물에 대한 새로운 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비전의 작품들이죠. 평가에는 개발 베이커리와 온라인 기자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식에 대한 그 맛에 대한 조언이나 의견 같은 걸 그 네모 식빵을 딱 어느 정도 제주 밭작물로 그려낸 빵빵한 한 끼. 그 맛과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리였습니다. 후무스를 곁들인 메밀 브로트와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 양서영 대표는 이번 개발 과정을 통해 제주 밭작물을 새롭게 느끼고 성장하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독일의 식사빵을 모티브로 했고요. 이제 보통 제가 생각하는 메밀은 저희 엄마가 집에서 빙떡을 지져주셨을 때 반죽했던 그 느낌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밭향기 캠페인을 하면서 제가 찾아본 이 메밀은 정말 다양하고 정말 신기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분말로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었고 그 위에 뿌려진 이 메밀의
통 메밀로 사용하였는데요. 이 메밀의 모양도 되게 신기할 뿐더러 이 맛이 고소하고 구웠을 때 내는 맛이 향기롭고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독일 식사빵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드시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후무스를 곁들이거나 고사리 버터를 같이 곁들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리 개역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고 제주 레몬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봤고 비트 가루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요거는 달달해가지고 이제 바로 생산되었을 때 먹었을 때보다 좀 오래 보관해서 드셨을 때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메밀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물로서 뿐만 아니라 겉에 데코레이션까지 가능한 그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탐구하며 끈끈한 네트워킹도 다질 수 있었는데요. 개성이 넘치고 특별한 빵. 모두의 마음을 빵빵하게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빵, 요 빵은 요런 맛이고 저 빵은 저런 맛이다 근데 표현할 수가 없구나 이게.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는데 그 분명히 차이가 맛있는 차이가 있는데 그 맛있는 차이를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 느낌이 되게 안타까웠고 그래서 아 이거 오히려 빵을 맛있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각자의 개성에 맞게 다른 맛들이 있는데 그거를 맛있다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경쟁이 아니라 뭔가 같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자체가 생겼다는 게 그냥 제가 베이커도 아니고 빵집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아 굉장히 정말 많이 알려져서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치 그 별다방에 왜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 이런 게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제주에 가면 그 되게 특별한 그 메뉴의 빵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걸로 뭔가 아, 마케팅이 이렇게 가면 그것도 되게 좋은 홍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들 베이커리를 지도에다가 다 찍어서 빵 지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실 수 있게끔 권유하는 그런 홍보는 열심히 할 예정이니 조금 더 신경 써서 완성도를 더 높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비덕 향사에서도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특별히 온 마을 주민들의 한바탕 잔치로 열렸습니다. 집사람이 요리사인데 저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리는 브로콜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옛날에 빙덕하는 거, 예, 그걸 헛꿈 할 줄 아나 오늘 나왔다. 네, 예. 오늘 빙덕 소개해 주실 조인생 삼촌이시고요. 입으로 전해주는 맛있는 빙덕 요리. 자,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요리하고 또 우리 삼촌들만의 비법이 있으신지 빙떡 요리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머물가루를 해서 때려. 잘 때려야 돼요. 머물가루를 잘 안 때리면 안 돼요. 물 넣고 메밀가루를 넣고 이제 뭐 계란이나 몇 개 넣고 참기름 넣는 사람은 참기름 넣고 그래서 때릴 다 지질 때까지 그걸 때려야 빙떡이 질겨. 여름에는 뭐가 좀 맛이 없고 달지가 않은데 혹시 여름으로 좀 맛있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맛있게 하는 방법은 뭐 별다른 멋이 없지. 빙떡이 왜 이름이 빙떡인지. 뱅뱅뱅 몰아보니까 빙떡이지. 뱅뱅뱅 몰아보니까 빙떡이지. 들으셨죠? 네. 우리 너무 우리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들으셨죠? 우리 심사위원님들. 네, 오늘 이거 저희 마을에서 만든 작물로 그 입으로 얘기하면서 하는 대회잖아요. 일단 그 취지가 엄청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만든 작물로 만든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게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좀 많이 치열했는데 굉장히
굉장히 마지막에 만장일치로 의견 통일이 돼서 어떤 점이 주로 어필이 됐죠? 매력 어필이 됐죠? 좀 말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누가 봐도 군침 흘릴 만한 그런 오늘의 1등은 1위는 바로 김종도 삼촌입니다. 이걸 축하드립니다. 안 나오셨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아이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네 감사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흐뭇하네요. 네, 그럼 이제 본격 기덕 마을에서 나는 단호박과 딸기, 비트 이렇게 사용해서 전통주를 담궜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안주도 함께 덧드리고 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 입맛에도 잘 맞으시나 보네요. 제주 발작물로 술과 안주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달려온 날들은 모두에게 술처럼 맛있게 잘 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로케 하고 이거 여기에 버섯이 있거든요. 버섯이 제일 맛있어요. 딸기 막걸리라고 하는데 딸기 향도 나고 맛있어요. 막걸리의 품질이 좋냐 안 좋냐 보다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 마을 사람들 어울리는 과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주의 가을은 제주 올레축제가 열리는 때죠. 느릿하게 땅에 눈 맞추며 걷는 시간인데요. 싱싱하고 푸른 제주의 제철 작물들의 발길이 멈춥니다. 우리 think that it's very beautiful here in Jeju. We really love it. We like the scenery. We like the arum and everything around. Yeah, it looks like it's a purple root crop there that looks beautiful. You say beet. Beet. Oh, that's a beet. Wow. We love beets. We love beets. Yeah. Yeah. 걸으면서 보니까 이게 농작물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걷는 것도 좋다고. 저도 어저께 브로콜리, 브로콜리 양배추인 줄 알았는데 브로콜리가 열려져 있는 밭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 대부분 추수를 끝내고 시들어가는 시기지만 한 해 늦도록 제주의 채소밭은 푸릅니다. 안으로 단단하게 여물며 빛나는데요. 그런 푸른 채소의 생명력은 걷는 이들에게도 다정한 벗이 되어줍니다. 올레 축제 참가자들의 도착지 낙천리 의자 마을입니다.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걸어온 이들을 위한 맛있고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늘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도시락입니다. 여러 번의 고민과 연구로 탄생한 도시락은 맛과 색깔은 물론 정성에 한가득인데요. 먹어본 이들의 반응 궁금해지는데요. 유부하고 밥하고 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만든 김밥 형태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고 네 좋았어요. 건강을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볼 때도 굉장히 예쁘고 제주도에서 나는 모든 그 작물을 다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라 색깔도 보이고 그다음에 브로콜리도 있고 진짜 이거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하는 거를 먹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요.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네, 그리고 이런 듣는 즐거움까지 맞아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찬사 일색이네요. 맛과 영양, 건강하고 감각적인 조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근사한 제주 밭 한 끼. 매혹당할 만하죠. 원도심 은행 옥상에 맛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빵빵한 밭 한 끼를 최종 평가하는 자리인데요. 연구와 피드백의 시간을 거친 빵들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제주의 밭작물을 활용한 빵들이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다른 것보다 고사리가 좀 신기했어요. 빵에 들어가는 게 처음 봐서 네, 다른 뭐 비트나 양파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봤는데 좀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되게 신선했어요. 새로운 식품들이 들어갔지만 이질감 없이 너무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원래 있었던 빵처럼 너무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고 많이 해주시고 다 맛있다고 네 많이 너무 맛있다고 올해 베이커리가 참여했었다면 내년에는 뭐 브런치 카페가 밭작물로 같이 콜라보를 해서 뭐 만들어서 그 카페에 시그니처 메뉴를 좀 삼을 수 있게 한다든가 뭐 레스토랑에서도 밭한끼의 어떤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게 제주의 밭작물이 어느 식당에 가면 그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하면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제주 밭작물이 일상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 대상을 물론 이제 빵 가지고도 하겠지만 이제 브런치 카페나 식당 이쪽으로 좀 넓혀볼까 이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봄에서 겨울까지, 동에서 서로, 제주 들녘의 푸르름과 건강한 가치를 담은 제주 밭 한 끼. 흔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제주 밭작물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서, 손길에서 빛나게 살아납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어떤 이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을, 당신에게는 치유의 선물로 다가오는 제주의 밭작물. 제주 밭작물이 품은 또 다른 가치를 찾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